인도양의 섬나라를 떠나 라오스로 향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직항이 없어 태국을 경유해 라오스로 가야 합니다. 라오스는 천혜의 자연으로 세계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저는 문화와 역사의 도시 루앙프라방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순수의 나라, 시간이 멈춘 땅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라오스. 인구 727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라 라오스 곳곳에서 한가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찾은 루앙프라방도 여유가 넘치는데요. 라오스를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루앙프라방은 4월까지가 건기라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직접 와서 걸어보니까 강바람도 불어오는 게 여행하기 참 좋습니다. 루앙프라방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굴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동굴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서바이디 하우다이? 능. 그런데 통행료를 내야만 건널 수 있다는데요. 겁차이. Get me get me on sign on new side. 어, get me 해방. Get me 해방. 건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대나무 다리입니다. 실제로 걸어보니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다리 아래로 메콩강의 지류인 칸강이 흐릅니다. 다리가 없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니 통행료가 그리 아깝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다리가 있는 덕분에 최소 1시간은 절약할 수 있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딱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그럴 땐 한정판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제가 찾는 동굴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빠구 마을에 도착합니다. 빠구는 우강의 입구라는 뜻인데요. 메콩강과 우강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메콩 가오리. 아, 콘 가오리. 이름이 콘 라오. 콘 라오. 아, 사바이디. 사바이디. 하파보. 어. 오케이. 빠구 마을 주민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30년 베테랑 쏜마이 씨는 항상 아들과 함께 조업을 나갑니다. 건기에는 강 수위가 낮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모터 대신 노를 사용해 나갑니다. 제발 나와라! 아, 이리 봐! 나와라! 제발 나와! 거기 나 나와. 아, 오늘은 고기가 안 나옵니다. 왜? 여기야 나와라! 낯선 사람을 태워서 고기가 안 잡히나 싶어 미안합니다. 걱정하는 저를 위해 장난을 치는 쏜마이 씨.
빠구 마을 어부들의 조업 방식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주로 투망을 사용하는데요. 건기에는 하루에 세 번 조업을 나서는데요. 배 위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저녁 조업이 끝나야 보통 집에 갑니다. 그동안은 어부들의 공동 쉼터에서 지냅니다. 음식도 함께 나눠 먹는데요. 아니면 반인 룩사이비 하던 사우라이 껍차이 너 뭐해봤 하 네네네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이게 짭조름한 맛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맛입니다. 라우 셉라이 셉라이 코크 바 넉넉한 인심만큼 저녁에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을 건너편에는 유명한 동굴이 있습니다. 쏜마이 씨가 자주 간다는 그곳에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제가 가고 싶어 하던 빠구 동굴입니다. 마을에서 배로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빠구 동굴은 예전에 왔을 때 못 가봐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간다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고요. 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안 계석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석회암 절벽에 생긴 동굴로 8세기에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동굴에 수호신이 산다고 여기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불교가 자리 잡은 이후 해마다 국왕이 방문할 정도로 불교의 성지입니다. 4천 개가 넘는 불상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하나둘 가져다 두면서 모인 불상들입니다. 아버님은 삭시트 삭시트 이거 삼칸 본 삼칸 동마 망태 엄마 바 아오카노 아오보미 보미룩 엄마 바 펀펀 망태 가라이룩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찬 빠구 동굴.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แล้วบ่ฮอดบ้านน้ำกอยเฮาทำไมอันนี้แล้วทำ50กิโลWhen the cold winds are calling and the sky is clear and bright, misty mountains sing and beckon, lead me out into the light. I had a dream, we went away, left this city for a day. You took me southwards on a plane and showed me Spain or somewhere. But in reality, you're not so keen to show me anything. And I thought you liked me.